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리그 선수입니다. 자, 어떤 종목에나 이 선수들이 이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꿈의 대회가 있게 말이죠. 예를 들면 야구선수에게는 메이저리그가, 그리고 또 축구선수에게는 월드컵이 결국 꿈의 대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프로게임계에 가장 권위 있는, 또 모든 프로게이머가 그 우승컵을 쟁취하고 싶어하는 대회는 바로 이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리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프로게임 리그,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리그, 이번 대회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16강 4주차 경기를 마무리 짓는 사흘째 날입니다. 오늘 1조와 2조의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해설에는 한국 최고의 스타크래프트 해설가 엄재경 씨와 김도영 씨가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야말로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리그 16강 접어들고, 또 16강의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스타크래프트 매니아들의 온통 관심에 초점이 바로 이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리그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뭐 연일 인터넷과 PC통신에 이 경기에 관련된 그런 글도 올라오고, 또 그중에는 우리 3명 캐스터 해설자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다는 점 늘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자, 16강 경기가 이제 6분 응선을 넘어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미궁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매 경기가 접전이고, 예전처럼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서 뭐 파죽의 연승 행진을 달리고 금방 8강, 16강 이렇게 확정이 되는 선수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 점이 바로 이번 대회 특징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16강에서 각 선수들이 펼친 중간 성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입니다. 이 최인규 선수가 제일 그 관심의 대상이에요. 당초에 우승 후보로까지 꼽혔던 최인규 선수가 지금 2패로 몰려있는데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김동준 선수 2승, 김상훈 선수 1승 1패, 오상택 선수 1승 1패인데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최인규 선수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다. 자, 2조 역시 1조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1조의 최인규 선수가 2조의 박효민 선수로만 바뀌어 있습니다. 박효민 선수 2패, 기욤 패트리 1승 1패, 김한철 1승 1패, 봉준구 선수가 2승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3조 변성철 선수가 2승, 강도경 선수가 2패로 지난 대회 4강 진출자 2명이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성적이고요. 예. 박현준 선수와 김규형 선수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조는요. 김동수 선수가 2승, 신성철 선수가 2패, 그리고 신우진 선수와 박찬문 선수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1조에서 4조까지 공이 여태 이 8강에 진출이 확정된 선수가 한 선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탈락이 확정된 선수도, 그렇죠, 한 선수도 없습니다. 아마 마지막 경기까지 모두 끝나봐야 8강 진출자 8명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만큼 이제 16강의 나머지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자, 뭐 여타 대회 결승전 나가는 심정보다 더할 것 같다,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1조와 2조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1조와 2조에서 2패로 몰려있는 두 선수가 경기에 나서는데 오늘 경기 결과의 운명을 걸게 되겠습니다. 자, 1조에 최인규 선수와 김상훈 선수가 먼저 경기를 갖게 되겠고요. 두 번째 경기로 박효민 선수와 김한철 선수, 2조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조의 경기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리죠. 최인규 선수와 김상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최인규 선수는 네오 엠파이어 소속이고요. 하나라통신에서 4강에 든 랜덤 유저죠. 이에 맞서는 김상훈 선수 역시 같은 네오 엠파이어 소속이고요. KBK 대회 단체전 3위를 육성한 저글죠. 네. 경기 맵과 이 두 선수의 경기 예상 좀 부탁드리죠. 네, 맵은 아방가르드가 결정이 됐죠. 네. 그리고 이 최인규 선수는 랜덤, 김상훈 선수는 저글을 선택했는데, 글쎄요, 일단 뭐 최인규 선수는 랜덤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김상훈 선수는 어제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네, 랜덤 상대로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바로 이 아방가르드라는 맵에서 김동준 선수가 랜덤 저그를, 예, 상대로 김상훈 선수가 저그로 경기를 했는데 뭐 경기 잘 치렀습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뭐 찬스도 있었는데 결국 경기를 패배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랜덤일 때 저그 유저로서 가장 무서운 거는 랜덤 저그가 나올까 봐.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뭐 테란이나 프로토스라면은 그냥 뭐 비슷하게 그냥 예,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랜덤 저그인데 그 랜덤 저그였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뭐 박살이 나는 예, 이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물론 초반에 타격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 중반까지 김상훈 선수 잘 이끌었고요. 물론 이 중반 이후에 진 거죠. 중반 이후에 진 거였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할 때는 김상훈 선수가 최인규 선수가 랜덤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딱히 곤란한 거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최인규 선수가 최근 두 경기에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탈락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참 기사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최인규 선수와 김상훈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프리첼베 온게임 내 스타리그 16강 경기 1조입니다. 자, 최인규 선수의 운명이 걸려있는 한판인데요. 최인규 선수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 탈락입니다. 자, 최인규 선수와 김상훈 선수의 대결. 왼쪽에 앉아있는 선수가 최인규 선수입니다. 참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망가진 정우성이라는 별명을 제가 바로 지어줬는데 이제 자신의 별명처럼 되어있습니다. 오늘 그 팬클럽 상당히 많이 왔는데 앉아있는 여성 관객 중에 80%는 이 최인규 선수의 팬클럽 회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최인규 선수 그리고 김상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SES 486 이 486이 사랑해라는 말의 획수라고 해요. 예.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김상훈 선수는 SES의 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김상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저그 플레이어. 자, 최인규 선수와 김상훈 선수. 최인규 선수는 사활을 건 한판입니다. 랜덤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맵은 아방가르드 두 선수의 경기를 함께 지켜보죠. 아, 테란이에요? 최인규 선수 랜덤 테란입니다. 자, 바로 어제 경기였죠. 신성철 선수가 랜덤을 선택했었는데 테란이 결정됐던 이해가 있습니다. 예, 다크스톤이었죠. 네. 자, 지금 이 아방가르드 맵에서 김상훈 선수 그 어제 경기에서 랜덤 상대로 초반 앞에 멀티를 시도했지 않았습니까? 그저께 경기였죠. 그저께 경기에서.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본진 투해치를 했다가는 오히려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큰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최인규 선수 이제 이 경기를 놓치면 8강 진출이 좌절되는데 이런 경기 이 프로게이머도 사실 그냥 평소에 평상심을 가지고 하는 경기 꼭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경기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긴장의 도가 확실히 틀리죠. 네. 아, 역시 이 김상훈 선수 드론으로도 정찰을 하네요. 예, 최인규 선수의 종족이 뭔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왠지 불안한 거죠. 아, 더블 더블 커맨드 더블 커맨드를 시도할까요? 글쎄요. 아, 그게 아니라 입구 아닌가? 쪽에 베럭스를 짓는 거군요. 네. 그리고 김상훈 선수의 진영을 찾아서 정찰을 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최인규 선수의 입장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김상훈 선수도 결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김상훈 선수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2승 1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요. 네. 그런데 김상훈 선수가 패했는데 오삼택 선수가 이겨버리게 되면은 탈락이죠. 네. 지금 현재 두 선수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치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뭐 잡아야죠. 그렇죠. 예, 김상훈 선수가 그 지금 본진 멀티를 하고 있는데 저 본진 멀티의 언덕이 바로 언덕 아래쪽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 그 밀리 유닛은 안 되지만 레인지 유닛이 언덕 아래쪽에서 언덕 위쪽에 이 미네랄 캐고 있는 일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머린이 쏠 수 있는 곳조차 있어요. 네. 자, 김상훈 선수의 오버로드가 최인규 선수의 진영을 왔다가 돌아갑니다. 네, 테란인 걸 발견하고 빨리 빼죠, 오버로드를. 지금 그런데 이 저그 상대로 최인규 선수는 투바락 체제로 간다는 것은 결국 뭐 마린 메디 위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었으면은 김상훈 선수로서는
그 본진 멀티와 본진 사이에 있는 그 계단 그 위쪽에도 해처리를 하나 지어주는 편이 좋죠. 그것은 상대편 최인규 선수가 러시에 들어올 때 그것에 이제 성큰 컬러니를 하나 심어서 수비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최인규 선수는 일단 그 초반 저글링 러시가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비로 예, 머린들 뒤에 세워놓고 SCB로 앞에 이제 방패막이로 해서 입구 방어를 튼튼히 하는 거죠. 네, 자 최인규 선수 이번 대회 최대 고비 꼭 이겨야만 하는 그런 경기를 맡고 있습니다. 글쎄 만약에 이 김상훈 선수가 럴커를 개발을 한다면은 이 최인규 선수가 마린 메딕 체제로 밀고 올라오는 데는 상당히 이 거리가 그렇게 짧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상훈 선수 지금 노 저글링으로 예 바로 럭커로 가고 있거든요. 대단한 배심인데요. 예, 배짱이 대단하네요. 그 정상적인 어떤 그 마린 메딕 위주의 그런 조이기보다는 오히려 드랍십을 좀 이용하면 좀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글링도 만들긴 만들었군요. 네. 입구 쪽에다가 이제 해처리를 짓고 거기서 이제 이 그 성공 콜론을 지어서 입구 방어 라인을 이제 갖추게 되면은 본진 멀티 쪽과 본진 쪽이 이제 그 동시에 방어가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입구 쪽에다 해처리를 짓고 있는데 이 머린 메딕 부대가 머린하고 SCB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완성이 예, 되느냐가 문제죠. 완성 지금 될 수 없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성큰 컬러니 짓고 있습니다. 자, 저글링이 지금 숫자가 거의 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 본진 쪽에까지 성큰 컬러니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력이 될까요? 이거 김상우 선수 본진 쪽으로 만약에 저 머리들이 들어가면 예. 예. 본진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본진 쪽으로 마린과 SCB가 올라갔습니다. 아 드론이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 아 지금 오버로드 공격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최인규 선수. 아 오버로드 하나를 없애주는 것도 꼭 나쁘지는 지금 네? 상태가 않아요. 아 그런데 다 잡히네요. 아, 네. 드론을 좀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허,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최인규 선수의 초반 마린 러쉬. 이렇게 되면 뭐 일단 한번 영러쉬를 한번 가야죠. 네. 김상훈 선수. 최인규 선수는 어떻게 테크트리를 올렸나요? 아니면은 최인규 선수의 진영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최인규 선수. 아 예, 팩토리 올라가고 있군요. 팩토리 되었고 예, 어떤 러커에 대한 대비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메딕 나왔습니다. 저글링 러쉬는 막아내겠죠. 네, 후퇴합니다. 김상우 선수. 자, 일단 그렇다면 소강 상태에 잠시 접어들 테고요. 최근 들어서 이번 그 온게임 내 대회는 예선에서 이제 좀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테란으로 좀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임요한 선수라고 있거든요. 네. 그 임요한 선수가 테란 종족이 보유한 모든 유닛 중에서 제일 나쁜 유닛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이 많았던 드랍십을 이용해서 굉장히 저그 유저들에게 게릴라전 잘 펼치고 그래서 좋은 성적 많이 거두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테란을 사용하게 되면 드랍십이 저그 상대를 어느 정도 필수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이제 말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 최인규 선수. 예, 최인규 선수도 그래서 최근에 테란을 하게 되면은 드랍십을 곧잘 쓴다 그래요. 박현준 선수, 김동수 선수,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 네. 네, 많은 프로 게이머들이 네. 구경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이저 프리첼베 온겜네 스타리그 경기가 있는 날이면요, 이 16강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은 물론이고 16강에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도 와서 참관을 하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최인규 선수의 어떤 드랍식 공격도 예상이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대규모 럴커 드랍도 예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스파이어를 지었어요. 예. 러커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최인규 선수가 아주 튼튼하게 할 게 뻔한 상황에서 저렇게 기습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스파이어를 지은 위치가 최인규 선수가 컴셋 스테이션을 완성했을 때 여기저기 그 김상훈 선수의 베이스를 찍어본다 그랬을 때 조금 덜 찍어보게 되는 위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최인규 선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운데 뮤탈리스크에게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사실이 있어요. 스컬지를 이용해서 정찰과 그렇죠. 더불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드랍십의
드랍 작전을 견제해보겠다라고 하는 지금 드랍 시도를 하네요. 이거 양득의 효과를 얻는데 최인규 선수. 최인규 선수 최근에 그 경기 모습을 보면 뜻한 대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근데 지금 너무 정직하게 가죠. 예, 스컬지하고 야, 이거는 불음입니다. 타격 큰데요. 예. 어쨌든 어떤 종족이든 간에 드랍이라는 작전을 구사를 했을 때 그 드랍이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죠. 저렇게 드랍 시비 좀 정직하게 날아갈 건 아니었는데요. 벽 쪽에 바짝 붙여서 날아가게 되면요, 상대가 스컬지, 뮤탈리스크 등등을 보유했더라도 피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자, 뮤탈리스크, 스컬지와 함께 알어커도 왔네요. 야, 그러면서 이거, 예. 김상우 선수는 멀티. 이렇게 되면은 결국 김상우 선수는 럴커로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멀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커맨 센터를 짓고 있는 최인규 선수입니다. 최인규 선수 이렇게 되면 서두르지 말고 일단은 그 럴커를 대비할 수 있는 사이언스 베이스를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뛰쳐나오는 방향으로 일단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그 유병준 선수, 테란 유저인 유병준 선수의 특기인 우주방어 테란이라는 테란이 있어요. 이 저그가 지도의 전 맵을 장악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멀티 하나만 딱 먹고 그 아주 적으로서 이 깨뜨리기 어려운 테란의 그 이 방어선을 방어선 구축해서 방어 잘 해주면서요. 그리고 이 조합된 유닛으로 그냥 한 번에 몰아치면서 쫙 쓸고 다니는 이러한 식의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김상훈 선수로서는 초반에 제일 김상훈 선수가 이제 이 좀 꺼려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그 단 한 가지 측면을 잘 막아냈고요. 아, 그 지금 이후로는 김상훈 선수 오버로드 스피더까지 됐거든요. 또 드랍을 지금 아까 최인규 선수의 본질을 잠깐 봤는데 그 미네랄 뒤쪽에 럴커 드랍이 된다면 상당히 피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최인규 선수 지금 병력도 많이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김상우 선수가 멀티를 확장한 상태. 최인규 선수는 아직까지 자신의 본진 바깥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아방가르드라는 맵이 본진 멀티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상우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테란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어예요. 뭔가 좀 뜻한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인규 선수의 표정입니다. 러커, 히드라리스크, 뮤탈리스크. 저기죠. 이 미네랄 지역 언덕 쪽에도 러커 그 탱크들을 조금 배치를 해야죠. 언덕 아래쪽에 러커를 버로우 시켜두고 저가 시야를 그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일하고 있는 SCB들이 크게 당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전체 맵, 특히 북쪽을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김상훈 선수. 그만큼 멀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이 김상훈 선수는 또 뮤탈리스크를 보유하고 있고 스컬지로 여기저기 정찰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최인규 선수는 김상훈 선수가 애초에 좀 아주 일찌감치 스파이어 체제를 갖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를 하면은 선멀티를 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최인규 선수는 어쨌든 이 김상훈 선수가 다른 곳에 멀티를 했다 것을 알면서도 지금 손을 전혀 쓸 수가 없거든요. 최인규 선수 지난 대회 투니버스 스타리그의 4강 진출자입니다. 근데 김상훈 선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지지부진하게 플레이를 하는 것은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인규 선수 어쨌거나 테란이 하나의 멀티를 먹은 가운데 강력하게 이 아주 단단하게 조합된 부대로 밀고 나오면은 저가 진짜 아무리 많은 물량을 갖고 있더라도 어려워지는 이런 때도 사실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인규 선수가 좀 더 발전하고 확실한 어떤 그 강력한 테란의 형태를 구축하기 전에 자꾸자꾸 공격을 해주고 자꾸자꾸 소모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스컬지를 이용해서 김상훈 선수는 이 최인규 선수의 드랍으로 인한 멀티 공략을 좀 예방하고 있는데요. 레이스를 뽑았어요. 왜냐하면은 상대 이 김상훈 선수의 멀티 기지를 어떻게 레이스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좀 파악하기가 좀 힘이 들죠. 기동성 좋은 레이스를 선택을 했네요. 레이스 오버로드 사냥하고요. 또 이 공중에서 자꾸 뮤탈리스크가 활기를 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좀 견제를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최인규 선수. 근데 오버로드가 지금 이동 속도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락킹 레이스가 그렇게까지 큰 그
역할을 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예, 멀티가 하나인 상황에서 또 공중 유닛에 치우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이언스 베스를 스컬지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기능과, 그리고 김상훈 선수가 태크트를 올려갖고 가디언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가디언이 오는데 그 가디언을 보호해줄 스컬지와 뮤탈리스크 디바우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게 올라면은 적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그동안에 최인기 선수가 뭔가를 준비할 시간을 버는 거고, 온리 가디언으로 일단 밀어붙이겠다 싶으면은 가디언을 그 레이스들은 굉장히 빨리 잡아주거든요. 지금 네. 저 정도 물량이면 김상훈 선수는 뭐 가디언뿐만이 아니고 지금 하이브까지 간 상태에서 챔버 두 개라는 것은 히드라 풀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최인규 러커스 좀 보세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이 업이 됐네요 지금. 김상훈 선수도 뭐 한 번에 어떤 폭탄 드랍을 해본다든지 뭐 좀 공격다운 공격을 해볼 법도 한데, 아마도 이제 김상훈 선수의 생각으로는 최인규 선수가 바깥으로 전혀 나올 수 없게 옴죽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멀티를 많이 해서 압도적인 그 전세 우위를 차지하면 경기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가디언 변태를 시작했는데요. 뭐 가디언, 러커, 히드라리스크 뭐 조합해서 막 공격을 한번 펼치고, 뭐 최인규 선수도 나름대로의 방어선도 구축한 데다가 이 자원도 많이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맞긴 맞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 최인규 선수가 좀 이 막느라고 소모한 병력들을 새로 모으는 동안에 히드라, 울트라리스크 예. 뭐 김상훈 선수는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이 물량을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인규 선수가 드랍 가다가 실패하고요. 또 마린 메딕 부대가 한번 또 몰살을 당했고요. 좀 그런 식으로 손실했던 그런 유닛들이 좀 모여서 갔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최인규 선수 또 하필이면 김상훈 선수의 멀티 지역만 싹 비껴서 또 날아가고 있네요. 멀티 지역의 드론 공략을 위해서 지금 레이스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배슬들도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지우개를 할 수도 사실 있는 거고요. 또 레이스의 디펜시브를 걸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글쎄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저런 최인규 선수의 레이스 공략 그렇게 크게 도움은 못 돼요 사실. 아, 그냥 유닛에게 히드라리스크에게 저 이드레디에스를 거는 거는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죠. 저거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 최인규 선수 굉장히 암울해요. 자, 최인규 선수의 진영에 폭탄 드롭이 이루어집니다. 히드라리스크, 울트라리스크까지 있네요. 네, 최인규 선수의 본진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건물이 많고 좁은 지역의 울트라리스크 드랍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요. 자, 최인규 선수의 병력이 그리고 또 정면 돌파. 히드라리스크의 대부대 그리고 가디안의 공격입니다. 자, 이 정도 공격이면 글쎄요, 막아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병력이 지금 없는데요, 최인규 선수 거의 없어요. 네. 자, 입구 쪽에 탱크와 벙커, 레이스. 그렇지만 김상훈 선수의 병력이 워낙 많습니다. 디펜스브 매트릭스를 탱크에게 걸고요. 안간힘을 쓰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최인규 선수입니다. 공중에서의 가디언 공격. 참 열심히 막아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워낙 숫자가 많죠. 야, 이 최인규 선수 막아는 낼 거는 같아요. 대단합니다. 예, 막아는 내긴 내지만 최인규 선수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네. 그리고 김상훈 선수는 모든 멀티 지역이 좀 멀쩡하잖아요. 배틀 구조를 생각을 했었군요. 너무 수준 보세요. 울트라에 뭐 멀티 하나에 너무 자원 소비가 좀 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GG죠. GG. 예. 최인규 선수가 GG를 선언하면서 패배를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인규 선수 패배, 김상훈 선수 승리, 최인규 선수는 3패로 그만 16강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네, 이 권불 10년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군요. 최인규 선수
사실 지난 대회 하나로 통신 배트니버 스타리가 끝난 이후에 이번 대회가 시작될 때까지 가장 컨디션이 좋고 네. 승률이 높았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만 16강에서 최인규 선수가 3패로 8강 진출이 좌절이 되고 맙니다. 일단 뭐 지금 이번 경기 같은 경우 최인규 선수 랜덤 테란이 걸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 최인규 선수가 빠른 드랍십이란 전략을 이 맵에서 아주 잘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했지만은 이왕 빠른 드랍십을 구상할 것 같았으면 오히려 투바락 이후에 어떤 드랍십보다는 완바락 이후에 입구를 막고서 빠른 드랍십을 좀 더 구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이 아주 극초반에 말이죠. 김상훈 선수가 좀 도박적으로 저글링을 이렇게 많이 뽑지 않으면서 태클을 빨리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인규 선수로서는 투베럭으로 이렇게 갔으면요. 애초에 투베럭으로 강하게 이제 테란이 몰아치는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좀 이 러커 체제로 간 이 프로토 이 저그에게는 좀 어렵기는 원래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오히려 하든지 아니면은 원베럭의 더블 커맨드를 하든지요 아니면은 원베럭의 게스 빨리 팩 그러면서 테크트리를 빨리 올리든지요 이제 좀 약간은 좀 어정쩡했습니다. 네. 예. 이제 경기라는 것이 흐름이 있어서 한번 좀 이렇게 뭔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이어지면서 뭐 몇 경기까지는 잘 경기가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최인규 선수가 이제 바로 지난 한 서너 경기가 바로 그렇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번 대회 16강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최인규 선수가 좀 이 슬럼프를 겪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선수들마다 뭐 그런 슬럼프는 다 있고요. 누구나 네. 물론 본인이 가장 이제 극복을 많이 해야죠. 네. 이 최인규 선수 경기 도중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16강에서 탈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팬들 입장에서 또 관계자들 입장에서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는데 그 얘기는 우승 후보라고 꼽히는 선수가 이프리첼베 온김네스타리그에서는 탈락해도 큰 이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얘기한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최인규 선수가 탈락해서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어쨌거나 김상훈 선수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예, 김상훈 선수는 초반만 내가 넘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확 주도권 잡고 이길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고 초반에 도박을 걸은 것이 완전히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좀 강도경 선수와 오삼택 선수의 그늘에 이렇게 조금 가려 있었던 게 김상훈 선수인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완전히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예, 네.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오히려 그 강도경 오삼택 선수보다 지금 승률이 더 좋아요 이번 예, 대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1조는 이제 최인규 선수가 3패로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김동준, 김상훈, 오삼택 이 세 선수의 싸움이 되겠는데 김동준 선수와 오삼택 선수의 경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만약 김동준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김동준 김상훈 선수가 8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김동준 선수가 오삼택 선수에게 덜미를 잡힌다면은 세 선수가 동률. 그래서 재경기를 치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마지막 경기까지 어떤 선수가 8강에 올라가야 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 자, 1조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고요. 이제 2조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조하고 양상이 비슷한 2조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